지아의 썬데이 기탐. 네,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. JHS 페다. 이 회사는요, 뭔가 부티크 이펙터를 추구하는 그런 좀 고가의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. 전 처음 보는 회사인데, 오. 자. 야, 딱 보면 피크가 들어있네요. 밑에 고무판도 들어있고요. 발, 이거 안 미끄러지게. 와, 안에 선물 포장. 이거 정말 쓸데없죠? 와, 이거. 여기에 다른 거 이제 목걸이나 이런 거 해서 다시 주면 되겠다, 이렇게. 네, 저 선물로. 네, 아, 이거는 앤디 티몬스 시그니처 모델인데요. 이게 마샬 앰프를 그대로 드라이브를 재현한 그런 모델인데, 거기에 좀 더 그 시그니처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델이죠. 토글 스위치도 달렸고, 이거 오리지널은 노브가 다섯 개인데, 얘 네 개로 되어 있네요. 어, 크기는 굉장히 큰데, 안 무거워요. 네. 자, 260. 아, 260. 안 무거워요. 이 정도면. 네. 크기는 크지만, 별로 무겁지 않은 그런, 오우씨, 밑에 있네. 사인 있네, 앤디 티몬스. 자, 더 AT, 앤디 티몬스. 네. 자,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, 자,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요. 이게 아마 10월까지 계속 더울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더운 날씨에 빨강색 여기 또 있네요. 아, 보기만해도 덥네요. 이거 참. 자, 얘는요, JHS. 이펙터입니다. 더 디엣 뭐 앤디 티몬스 이게 시그네처 앳, 앳. 그렇지 앳이죠. 아, 앳. 앤디 티몬스 AT 앳. 아, 너무 진짜 생각 잘했네요. 짝이네요. 맞다. 여기 뒤에 보시면요 이 그 있어요. 사인? 시그네처. 아, 여기 있네. 사인 있네. 되게 성의 없죠. 쭉쭉쭉. 자, 이거는요 앤디 티몬스 그 그런 거 있어요. 앤디 티몬스가 JHS 그 무슨 이렇게 시연 텍사스에 있는 매장에 갔다가 발견을 한 거야. 이 페달을. JHS 페달의 앵그리 찰리. 앵그리 찰리? 아. 예, V3. 예, 그거 앵그리 찰리를 오버드라이브 페달을. 예, 좀 전에 우리 이누 씨와 함께 리뷰를 했습니다. 앵그리 찰리. 앵그리 찰리를요. 예, 그 소리가 어떻던가요? 되게 그러니까 TS9보다 훨씬 더 역가가 높아요. 그래서 아주 아주 그래, 만족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앤디 티몬스가 그 텍사스에서 그 매장에서 이걸 앵그리 찰리 발견하자마자 반해가지고 바로 구입을 한 그 2015년 13년도인가 구입을 하고 바로 메인 페달이 됐다는 아~ 그런 전설. 그래서 그 JHS 그 회사에서 앤디 티몬스한테 어 그러면은 이 앵그리 찰리에다가 좀 당신이 더? 원하는 어 좀 더 원하는 걸 말해라 해서 만든 게 이거죠. 아하, 색깔도 앳. 똑같아요. 앳. 네, 그리고 그 앵그리 찰리는 여기 또 그냥 동그라미잖아요. 예, 예, 없어요 A가. 아. 그리고 노브가 다섯 개인데 지금 네 개로 이제 간소화했고요.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네요. 자, 이래서 이게 뭐 어쨌든 앵그리 찰리 소리를 알고 계시니까 이 소리를 들으시면 또 뭔가 다른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.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예.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팬더에 되어 있고요. 가보겠습니다. 토글 스위치 시간 중간입니다 지금. 아, 굿. 어우, 좋다. 우선 톤 조절이랑 이건 좀 있다 하고요. 이 토그 스위치가 와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지금 가운데에 놓은 게 아마 가운데가 100와트 모드예요. 가장 출력이 센. 그리고 위로 올리면요 25와트 모드 제일 약해요. 오! 자, 그리고 50와트가 있어요. 중간 밑에? 제일 밑으로 이게 중간이고요. 제일 큰 100와트 할까? 예. 야, 와트가 이렇게 가변성이 확실하네요. 앤디 티몬스답네요. 어. 참 편하게. 진짜. 네, 볼륨 이런 거 네, 필요 없고. 편하게 아주 그냥. 딱딱딱 아주 네. 그냥 정형화 시켜가지고. 그러니까 25와트로 놓으면 더 자글자글해지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100와트로 놓으면 좀 묵직해지고. 묵직해지고. 네, 50와트로 놓으면 곧 딱 가운데. 그렇죠. 하하. 야, 이거 생각이 잘했네. 나 이거 와트대로 만들어줘라고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잘했다 이거네. 네. 네.
그리고 이 노브 설명드릴게요. 지금 볼륨, EQ, 드라이브, 에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저는 볼륨은 아시다시피 이펙터 전차 페달의 볼륨을 조절하고요. 네. EQ는 톤 조절하겠죠. 이제 자 이거 50와트로 할게요. 50와트로. 네, EQ입니다. 좋네 EQ도. 아 네. 순하게 먹네요. 이렇게 네. 막 안 먹다가 확 않아. 먹지 않고 네네네. 살살 이렇게 딱 돼요. 네. 근데 EQ의 색깔은 또 확실하죠. 네. 끝과 끝이 네.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요 이거 드라이브는요 개인 디스토션 양이겠죠. 네. 오 드라이브 충분하네요. 오, 되게 충분하네요. 그리고 에어는요 고음역 주파수를 조절하는 필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앰프를 사용하더라도 좀 원하는 사운드를 좀 만들 수 있다는. 다시. 아 스쿱 비슷하게. 네 스쿱 그렇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누르는 느낌이가 EQ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좀 예. 이 놈이랑 이 놈이랑 잘 조절하면 기가 막히게. 그러면은 잠깐. 아니야 EQ를 좀 올리고. 되게 드라이한데 안 힘든 소리. 네. 뭔가 좀 그러니까 드라이한데 매끈한 소리가 딱 나는 게 느껴진 것 같아요. 네.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이 치기도 편해지는. 아, 네. 좀 서스테인감도 좀 있고. 네. 드라이한데 치기 편해지는. 오, 신기하네요. 잘 맞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자, 마샬로에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. 다 중간으로 놓고요. 자, 와트는 50와트입니다. 역시 좋아. 와 마샬인데 하나도 안 쓰고 부들부들해. 네, 부들부들. 와 이거 되게 좋네요. 이게 가격대가 네. 좋은 이유가 있어. 좀 비싸죠? 비싼데 좋다. 많이 비싸. 뭔가 34만 2천 원입니다. 원래 판매가 책정된 게 40만 원대로 책정이 됐었대요. 근데 이것도 이제 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34만 2천 원. 야. 근데 메인 그래요. 뭐.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부티크 이펙터라 치면 한 30만원 중반대 하면 야 그래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요즘은 미니어처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맞아. 좋은 퀄리티가 워낙 또 우리가 많이 그런 거 맛봤기 때문에 네. 또 이렇게 갑자기 가격대에 책정이 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렇죠. 네. 이게 그 앵그리 찰리보다 더 가변성도 좋고 아 그래요? 더 부드럽고요. 아. 앵그리 찰리는 그냥 좋은 드라이브예요. 그냥 아. 딱딱해요. 약간 좀 그 근데 TS9보다는 좀 낮지만 좀 부드럽지만 그래도 TS9과 좀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약간 힘들 정도로 조금 요만큼 좋다면 이건 확 부드러워지네요. 아. 좋다. 좀 더 좀 솔로잉을 네.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타리스트들에게 좀 더 편안한 연주감을 줄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게 느낌. 이게 아 그래요. 기가 막혀. 그래. 와트. 네. 아 그래요.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. 근데 나 이 토글 스위치를 풋 스위치로 못 만들까? 그래도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해도 좀 더 쉽게 좀 쉽게 변화, 조절할 수 풋으로. 만약에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아니면은 그 공간이나 앰프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이거 와트는 맞춰놓고 계속 쓰나 봐요. 예. 그렇죠. 그렇게 갑자기 바뀌면 또 예, 사운드의 너무 변화가 이상하잖아요. 있으니까 그래요. 와 이거 되게 좋네요. 이게 에어가 있으니까 쏘는 음을 확 스쿱해주는 게 있군요.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. 네. 네. 이게 험버커로 한번 쳐보죠. 예.
그럽시다. 예, 이게 기어 타임스라 그러면 세스러버 욕을 엄청 하고 할 텐데 뭐 아름다운 지하양이 있어서 욕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왜? 어이 좋다 우와. 이거. 이거 완전 잘 먹는다. 어. 오, 이게 마샬 소리야? 그렇죠. 와, 되게 와, 이 마샬 소리가 근데 자, 밴더 갈게요. 와. 굿. 마샬에서 무슨 블랙스타에 무슨 네. 컬러 입혀 놓은 것 같은 네. 그런 느낌, 그런 무게감이 완전히 살아있네요. 야. 안 날르잖아요. 야, 이거 너무 좋네요. 아. 내가 추천하는 오버드라이브 중에서는 얘가 갑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얘가 갑이에요. 아, 날도 더운데 이거 진짜 시원하다. 네, 색깔은 생긴 건 뜨거운데. 사실 와, 빨간 거 보고 아, 더워 이랬는데 되게 시원해요. 사운드.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 눌러도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인 것 같아요. 한 줄평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. 네. 저번 주에 했던 시청자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. 텀스라인 이펙터의 모드 스테이션. 예. 네, 그걸 했었는데, 한 줄평에 1초를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 88,000원. 좋다. 네. 바이브 1초 사용하시는 분은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라고 그렇죠. 하면서 예, 1초를 위해 88,000원을 지불해야 된다고. 네, 그래서 오박눈탱이님에게 한 줄평 네, 선물 드리겠습니다. 네, 한 줄평. 시급이라 그래야 되나? 초급이 88,000원. 대단하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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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익스트림하지 않아서 좋은 드라이브 이렇게 됐습니다. 극과 극이 없어요. 다 좋아요. 오버드라이브계 새역사. 야 이거는 맞아. 진짜 그 엔지니어하고 기타리스트하고 콜라보를 하려면 이 정도를 해야 된다. 이 정도를 그렇지. 아. 사운드 메이킹 하려면 이 정도 메이킹을 해줘야 좀 사인만 먼저. 하면 다야. 맞아. 시작은 사인했다고 다 시그니처가 아니죠. 그렇죠. 예. 네,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. 해줘야지. 자 그러면 한 케이크 와인 땜 몇 짜잔 저 9.0 드렸습니다. 9.5 드렸습니다. 저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좀 편견이 있어요. 저 사실 잘 안 쓰거든요. 이게 9.0, 8.5가 거의 최고 점수인데 네. 9.5는 게다가 오버드라이브가 저는 이렇게 마음이 든 적이 좀 되게 지금 표현을 굉장히 눌러서 하고 있는데 네.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네. 사실 이걸로 네. 와. 이걸로 메인 드라이브 바꾸시죠? 아니 메인 드라이브는 안 돼요. 메인 드라이브는 디스토션. 디스토션으로 하고 네, 뭔가 하고 이거는 그래요. 그래요. 저 빈시트 옴니아라는 밴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. 약간 이런 성향이에요. 아, 그럼, 이걸로 메인 하면 돼요. 어 맞아요. 오, 그럼 이 코어를 안 하니까 이제는. 네, 저거 뭐야 앰프 드라이브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만 하시면 돼요. 그렇죠. 네.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네. 되잖아요. 앰프 드라이브 쓰면 더 지저분해지기만 하고. 오, 나 이거 저 탐난다. 네, 딱해. 오, 나 이거 내 생일 선물로 나 혼자 스스로 선물해야겠다. 아하. 12일까지 되게 다르지. 은근히 주위 사람들한테 아빠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내 생일 아직 멀어가지고 아, 그냥 혼자 쓰는데. 그때 다 팔렸지 뭐. 단종. 단종. 벌써 단종. 네. 네, 단종이 안 되길 바라면서 하지만 네. 많이 팔면 좋은 거겠죠? 네, 앤디 티모스 시그네처 이게 디엣 네, 네. 아, 함께 해봤고요. 오늘 기분 좋은 점수로 네,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. 네, 덥지만 GHS가 뭐 기가 막히네. JHS 네, JHS 앞으로 계속 달려볼 것 같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더욱 조심하시고요. 안녕.